요즘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LED 조명이 버섯 재배에도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고품질 LED 버섯이 우리 식탁에 오를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버섯 재배 농가. 겉보기에는 일반 느타리 버섯과 다르지 않지만 구루병을 예방하고 체내에서 칼슘 성분의 흡수를 돕는 성분이 다른 버섯에 비해 4배가 넘습니다. 고품질 느타리 버섯의 비밀은 조명에 있습니다. LED 조명이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빛의 파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LED로 하기 전에 이제 형광등을 썼는데요. 형광등 대비 빛이 작고 균일하게 퍼지다 보니까 그 모양이 균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빨리 잡히다 보니까 환기 요구량이 줄어들고 환기 요구량이 줄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절감됐죠. 실제 경기 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 LED를 이용해 버섯을 재배하면 기존 형광등 재배에 비해 에르고스테롤 함량은 4배, 항산화 활성은 2배가량 증가해 품질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품 수량이 14% 증가하고 전기 사용료도 7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LED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균일도가 향상이 돼서 품질이 좋아지고 또 시장에 나가서 이제 좋은 가격을 많이 받게 되죠. 경기도 농기호는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LED 버섯 재배 기술을 LED 전문 업체에 이전했습니다. LED 버섯의 대량 생산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예, 버섯의 대량 생산과 그리고 버섯의 품질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한20% 이상 향상시켜서 생산비 절감과 그리고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 LED 조명을 버섯에 접목시킨다면 새로운 버섯 재배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고품질 LED 버섯이 FTA 파고를 뚫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특화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